자, 그래서 복화 어휘 파트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Big, short, small, short, long. 맞죠? 좀 틀렸는데. 천천히 다시 해볼게. Big, small. 아, 뭐 긴이 먼저구나. Long, small. 아, small이 한다. 아, 처음부터요. Big, small, long, short. 그래 맞았어. 한 번 더 빠르게. Big, small, long, short. 그렇지. Big, small 한번 써볼까요? SAMLL. Small 맞았어요? 틀렸어요? 글쎄요. 아, A 빼요. A를 뺀다. 맞아. 그러면 이제 스몰부터 다시 고치려고. SAMA. 오케이, 그대로 하고. 긴, long. LONG. Short는 CH. 아, SH. ORT. 오, 잘했는데 스몰은 틀렸네. 어려운 거 다 맞았는데 스몰만 틀렸다고요? 스몰만 틀렸네요. 스몰 뭐 틀렸어? 어떻게 적어요 원래는? S 자 S M L 이거 뭐야? 아 뭔지 알겠어요. 이거 뭐냐고? 볼이요. 볼. 아 그러면 그럼 이거는 볼이요. 볼. 이거는 콜이요. 콜. 스몰. 이거는 볼. 그러면 스몰. 뭐 S 샘물이야 샘물. 샘물이다 샘물. 에 샘 샘 샘물. 아 샘물 진짜 짜. 샘물이 샘물. 안 돼요 오늘은 진짜 짜증나네. 잘못해. 빅의 뜻은 빅의 뜻 큰. 스몰의 뜻은 작은. 아이고 바르게 고쳐야지. 롱의 뜻은 롱 길다 긴. 아 긴. 숄트의 뜻은 짧은. 이 네 녀석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성의 공통점은 하나씩 아니죠. 크고 작은 걸 나타내고 길이를 나타내요. 무언가를 나타내요. 근데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 공통점인 네 가지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스몰 빅과 스몰의 같은 점 얘기했고. 또 반대말이라는 얘기도 했는 거고. 근데 롱과 숄트의 같은 점과 얘들 서로 반대말 관계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나는 이 네 녀석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 물어봤는데. 무엇을 나타낼 때 쓴다. 나타낼 때 쓴다. 뭐 나타낼 때 쓸 수 있잖아. 그렇지. 뭐 있지? 네 녀석이 같이 낼 수 있는 것도. 그 뭐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시? 전부 다 시가 똑같지 않냐? 하다 어떤 시요? 전부 다 어떤 시죠? 네. 됐습니까? 에이. Big, small, long, short. Big, small, long, short. 계속해서. His. 이즈가 아닌데. His. 뭐 이거?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뭐지? H His 뭐 이거? 네. His Big Have 뭐 He is Have Big Eyes 써볼까요? EYES 틀렸죠 당연히. 네.
히즈? 히즈가 같은 것 같은데. 아, 그 뒤에 발음이 뭐지? 히즈. 히햄? 햄 have a big ear. 공부 좀 다시 하고 오세요.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아니 좀 뭐지? 오케이. 그래서 he is have big eyes가 아니고 그러면 그는 큰 눈을 갖고 있다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He has big eyes.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파도 오랜만에 해서 잘 까먹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기억나니까 그 정도로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He는 하나씩 더즈랑 같이 사용한 거 맞죠? 그래가지고 He는 뭐지? 일단 원래 like 평소 예를 들어 더즈는 그럼 선생님 조금 도와줄까요? 아니요. 가지고 있다는 게 해보이고 근데 두랑 같이 두일 때 하는 거고 이 모습은 이 속에 두가 숨어 있거나 또 두가 빠져나왔을 때 원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다시 더즈일 때 모습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합니다. 뭐가 튀어나온다. Heads. 그렇지. 자 그럼 설명은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네요.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건 분명히 틀림없이 뭐예요? 문장. 문장이죠. 그렇다면 문장을 영어로 만들 땐 오케이. 일단 누가 다를 붙여놓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아 he가 다 다 크다 아 눈 뭐야 누가다 어떻게 만들었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땅콩 앞에 넣고 다 라는 의미를 뒤에다 넣으면 돼. 누가 누가 그가 다 큰 눈을 갖고 있다? 누가 그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다고요? 네. 그 다음에 큰 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큰 눈은 무엇? 네. 그러니까 누가 다에 포함되는 부분은 우리말로는 그가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 이 표현을 할 때 가지고 있다 라는 하다시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가 있나요? 네. 그 녀석이 누군데? 해브랑 해즈요. 해브인데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다 뭐 그 눈을 나는 가지고 있다로 바꿔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have. I have. have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내가 큰 눈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I have big eyes.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표시는 어떨 때 하는지 알아요? 가 뭔가 다른 뜻일 때? 오케이. 끊어있기가 한 덩어리 될 때 이 문장은 끊어있기 표시하면 예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표시하죠? 뜻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오케이. 끊어 읽어 끊어읽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끊어읽기요? 끊어읽어요. 어떻게 끊어읽냐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끊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끊어? 아 문장이 끝나면 끊어주면 돼요? 아니요. 끊어읽기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찾는 거라 그랬어요? 누가 다 누가 나를 찾아준다 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네? 끊어읽기 할 때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하다시 삭기? 그건 여기 할 때 끝났는데요. 아, 누가 다 찾으면 하다시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부분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그날 귀가 제대로 됐는지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을 문장에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가 마무리될 때마다 이 표시를 한다고요. 근데 굳이 저렇게 끈알기 해야 돼요? 적을 때도? 시험할 때도? 아니요, 시험할 때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굳이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아...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뭐 있었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 단어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우리말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어디 어떤 새가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간 경우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간 경우는 아직 못 봤죠. 앞으로 만나게 될 거.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간 경우는 어떤 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거. 자, 그리고 표시. 다시 되돌아가서 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다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어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먹었어. 이 문장 끊어있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끊어? 네. 그리고 빵을 먹었어. 이렇게 두툼하게야 그러면? 네. 아 아니요. 뭔지 알겠어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은 시간에 나타내는. 뭐지? 몰라. 아침에도 끊고 빵을 먹었다 끝. 아 이렇게 그러면 네. 세토막이야? 네. 이 문장은 당연히 어떻게 끊기냐? 문장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누가 먹었대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아. 언제 먹었대요? 아침에. 이게 한 덩어리죠. 이게 한 덩어리. 아~ 여기서 어떻게 끊깁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네. 그 다음엔 무엇을 먹었답니까? 빵을. 그러니까 요렇게 네. 한 토막 누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어. 언제 네.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에 먹었어. 빵을 먹었지. 무엇을 먹었는데? 빵을. 자, 얘는 그러면 영어로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아임. 우리말로 영어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긴 게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쓸 건 뭐예요? 나는 오늘 선생님이 여기 누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이 뭐뭐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렇죠? 오늘은 오늘 먹었다. 여기다가 나는 오늘 먹었다 이렇게 아 먹었다 먹었다 나는 먹었다 빵을 그 다음에 무엇을 먹었는지 여기다 찍었죠. 빵을.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영어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네. 저는 선생님은 이거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아이가 ate 했대요. 네. 네. What에 대한 대답 bread. Bread. Bread가 빵이고요. 그럼 오늘 아침에는 영어로 this morning. 영어하고 우리말은 달라요. 우리말은 자, 이 말을 내가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빵을 나는 먹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네. 먹었어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아 해도 돼요? 먹었어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죠? 네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빵을 먹었어 오늘 아침에 나는 알아들어요? 근데 당연히 알아 당연히 알아듣죠?
오늘 아침에 먹었다? 빵을 내가 이해는 좀 이상하게 하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죠. 아, 알아들 수 있죠. 우리말은 이 말을 어떻게 놓든 상관없어요. 우리말은. 네. 근데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I bread I this morning bread at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영어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맨날 뭐를 찾아서 앞에 놨더라고요. 누가 다요? 자, ate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ate 만들어지는 과정은 M이랑 먹다가 eat. eat이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did요? did 아니고요. did는 do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이 생겼죠. 네, 딱 봐도 do나 does는 어떤 현재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숨는 거고요. 네. 그러면 did는 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다시 속에 들어가요. 미래? 과거. 아, 과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다시 속에 그렇지. 오. 그래서 it 속에 과거를 표현하는 did가 쏙 숨어두게 되면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 ate가 보이네요. 그래서 ate를 보고 it의 과거 형태라고 얘기해요. 오, 그래도 쓰기는 쉽겠다. 뭔지 알아요? 뭐 기억만 해도 뭐 그게 어렵진 않아요. 뭐 그냥 알파벳은 다 똑같으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반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어쨌든 네? 이렇게 해놓고 나는 오늘 제 빵을 먹었다 해놓고 이제 I ate bread this morning. 이것도 문장이죠. 네. 문장이면 반드시 누가다를 만드는 규칙을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뭘 따라갔어요? 누가? 하다시 did를 따라간 겁니다. did. 왜 하다시 did를 따라가서 문장을 표현했냐고 물어보면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됐습니까? 예를 들어 띵커도 그럼 과거겠네요. 응? 띵커. 띵커? 아, 띵은 런. 런? 런은 지금 두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디드 들어가면요. 런? 모습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 런. 랜. 랜. 아. 뛰다, 뛰었었다겠죠. 아. 됐습니까? 랜은 런 속에 뭐가 들어가서 만들어졌냐? 과거의 행동을 얘기할 때 쓰는 did의 뜻은 했었다예요. 네. did 자체의 뜻은 했었다. 그럼 나는 오늘 아침에 게임을 했었다. 나 오늘 아침에 게임 했었다?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플레이드. 왜 플레이드예요? 플레이 속에 플레이가 플레이 하다죠. 이 속에 뭐 들어가면 did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되겠다? 바꿔요. 어떻게 되겠다? 네 눈에 보이네 지금. did played 내가 게임 했었다. I played did. the game. 나 그 게임 했어. I played the game. 오늘 아침에 언제 했는데? this morning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유가 얘가 누가 다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 뭘 플레이 했는데? What?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막 네 마음대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 게 아니고요. 안 돼요? 자, 끊어읽기 어떤 순서대로 한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이나 누가 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가 다를 찾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할 때 그 누가 다는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반드시 붙여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는 큰 눈을 갖고 있다.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He's.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누가 다 표시해봐.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하다시야? 그럼 얘는 어쩔 건데? 어. 두 길을 동시에 막 가는 거야? 두 길을?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 얘기를 같이 있죠. 걸어가는 거야? 갈 수 있죠. 갈 수 없지. 왜요? 그냥 기찻길이
기차가 두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기차 이쪽 기차기라고 저쪽 기차기라고 한 10km 떨어져 있어도 갈 수 있지? 네. 그렇죠. 가랭이 쫙 째가지고 갈 수 있지? 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십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겠지. 이거 분명히 하다시인데 도대체 하다시 길을 따라왔는데 비동사 왜 나타난 거야? 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외워.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김지환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이씨, 뭐야 이거. 규칙을 다 박살내놨네. 오케이, 분명히 그럼... 틀림없이 규칙이 있었는데. 네. 근데 어, 김지환이 그렇게 하지 말래. 오늘 기분이다. 오늘 비동사 써야 돼. 어, 아 오늘 기분 나빠. 비동사 오늘 쓰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다 가둘 거야. 아니. 어, 그렇게 하지. 그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아 저도 그러고 싶긴 해요. 자, 비가이. 뜻이 뭐고? 여. 큰 눈.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What? 아, 영어로 바로 할 거예요? 어. 아, what? What day가 맞나? What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돼? 네. Okay, what is it의 뜻이 뭐니까?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뭔지 알겠어요. What? He has big eyes. 그는 큰 눈을 갖고 그는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죠. What is he? Skin. What? 어? Skin. 맞아. 아 아니야. What is he?는 무슨 뜻이니까. 그는 무엇이니? 그 사람 뭔데? 어,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죠. 네. 네,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하고 나서 영어를 하라 그랬습니다. 뭘 이렇게 영어를 잘하신다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느 게 계산 잘 몰라요. 저는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게 해본 적이 없다고? 네. 네. 그리고 이따 큰 눈을.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여섯 가지요. 큰 무엇이요? 아, what? 그는 뭘 가지고 있는데? What 아, have he? 뭐라고요? What have he? 이렇게 묻는다고? What has? 이렇게 묻는다고? 네. 그는 뭘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He has big eyes. 네, he has big eyes는 문장이에요, 문장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따라왔는지 틀림없이 알 수 있겠네요. 네. 어느 길 따라왔어요? 하다시요. 내가 하다시에서 하다시면 하다시로 끝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시 도저요. 오케이. 그래서 너 내가 네가 이런 거 한 적 없다고. 아마도요. 그런 거 한 적 있나? 오케이. 그런 좋아합니다. He likes. 그런 좋아하지 않습니다. He don't likes. 그런 좋아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likes.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요. 분명히 여기 숨어있던 does가 not하고 합쳐서 doesn't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Doesn't like야, doesn't likes야. Doesn't likes요. 이런 거 나랑 한 적 있어 없어? 언제지?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아마도 있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Does he have? 이러고 나랑 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요. 네. What does he hav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s he?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What does he has?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 What does he have?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He have big eyes. 이렇게 답하는 거죠? 응. Has. 뭔 have야, have는. Has지. 다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s? 응? Have. 다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have. 이거? Has요. Big eyes. Yes, big eyes. 얘는 왜 자꾸 여기서 줄이 바뀌냐? 자, 그럼 이번엔 빅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질문을 바꿨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그것은 빅이라는 대답. 야, 그거 크기 얼마대? 그렇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니? 이 자리에 몰롬대 큰 이란 대답을 들을 수 있겠어요? 무슨 눈? 그래, 무슨 눈을 갖고 있니? 어떤 눈을 갖고 있니? 하면 되겠네요. 오, 우리말로 잘했어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주세요. How eyes. Eyes. 이게 끝이야? 누가 그는 무엇을 어떤 눈을 뭐하니 갖고 있니? 그럼 여기서 how he eyes에서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니라는 표현도 들어 있어야 되겠지? 아, 그렇지. 여기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는 가지고 있니인지 좀 얘기 좀 해줘. 아니 고칠까요 그러면? 네. 고쳐보세요. 그럼. How he has. Ice.
eyes.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그는 가지고 있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읽어보세요. He has. He has. 그건 아, 가지고 있니야? 아니요. Has here. 아, has here. 아니요. Does he has요. 아, does he have요. 그럼 다시 해줘. 이거 틀렸으니까. How does he have here? 아, is. Does he? 그다음 뭐? He have. In ice. 이렇게 한다고? 오, 좋았어, 잘했어. 잘했는데 이제 몇 군데 코스 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어떤 색? 빨강.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어떤 눈? What ear? 아, what snow? 어떤 눈? 뭐하니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있어 지금? How is How snow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스노우가 왜 나와? 와!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갖고 있대? How is ice 그래요? 무슨 색? 어떤 색? What color? What blue? 어떤 눈? What? How? Eyes. 어떤 눈이 how eyes야? 아니야, what eyes요. What eyes? 그래서 틀린 부분 고쳐주세요. How eyes does he have? 오케이.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눈? What song? What ear? How ear? How is how eyes? 지금 eyes가 아직도 입에 안 붙어 있으니까 ears 했다가 뭐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건 또 틀리기 시작하고. 어떤 색? How eyes? What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영화? What movie? 어떤 눈? How eyes?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어허. 알았어. 그러면 다시. 얘 몇 가지 뜻 갖고 있어? 두 가지요. 뭐 하고 뭐? 무슨? 무엇? 이런 얘기 했죠? 네.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색? 왜?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눈? What book? 어떤 눈? What eyes?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How eyes? 다시 무슨 색? 어떤 색? What color? What blue? 어떤 눈? What color? 어떤 눈? What eyes?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What eyes does he have? 무슨 how eyes는 도대체 뭔데?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What eyes does he have? 그는 큰 눈을 갖고 있다. He has big eyes.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 사람 어떤 눈을 갖고 있어? 그 사람 눈 어때? What eyes does he have? 했더니?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이 속도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문장하는데. He has big eyes. 이런 순서대로 나와, 이런 속도로 나와야지. 하나도 익히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지. 어? 이제 한 문장 했다, 그리고. He has big eyes. 헤이.
그다음 She has small eyes. 주문을 써보세요. 아까 틀렸으니까. SMALL.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이 대답. Wh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아, 물어봐요? 그거 크기 몇이니? 어? 뭐라고 물어보지? 승무 듣고 싶어요? 그것은 어떻니? 그녀는 작은 눈을 가지고 있니? 눈물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네. 여기 이거 치우고 뭐 넣으면 되겠니? 무슨 어떤? 오케이.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그녀 눈 어때? What? What eyes does she have? 그렇지.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나요? What eyes does she have? What eyes does she have? What eyes does she have?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eyes does she have? 그렇지. 그랬더니 She has small eyes. 너무 시간 많이 걸렸어. 그게 이 기막에서만 했다고 볼. She 하놓고 한참 있다가 has 하고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묻고 답하기. What eyes does she have? 그랬더니 She has small eyes. 오케이. 타자 치는 게 속도가 빠를까? 입으로 말하는 게 속도가 빠를까? 타자요. 어? 입이요. 그렇지. 자, 나랑 시 앞에 지금. 아니. 준비. 아니 선생님 360타라면서요. 선생님 선생님 몇 타예요? 선생님 470타 정도. 아이고 370타 정도 돼. 아니 그거 어떻게 이겨요? 왜 못 이겨? 말이 이기지. 아니 자제님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아니 나 한글 쳐볼까?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말하는 게 훨씬 더 느리지. 자 준비해. 아니. 준비. 아니. 준비. 아. 시. 묻고 답하기야. 시작. 와, 아니 너무 빠르잖아요. What? 왜 안 해? 아니 너무 빠르잖아요. Okay. What eyes does she have? She has small eyes. 자, 이 키박스 파라고요. 네. 묻고 답하기. What? What eyes does she have? She has small eyes. 오케이, 너무 시간 많이 걸려. 다시. 그녀는 어떤 눈을 갖고 있나요? 그녀는 작은 눈을 갖고 있어요. What? 여보세요? 예예 예예 몇 시쯤 오실 예정이시고 이용객은 몇 분이십니까? 선생님 전화 통화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충분히 연습했죠? 에? 오케이 시작! 묻고 답하기! What eyes does she have? 이제 다 할까요? 답하기는 왜 안 해요? 아, she has
맞아. 아가 너무 많아. 아가 뭔 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 문장 말하는데. She has small eyes. 오케이. 다리가 길대요. She has long legs. 쳐보세요. legs요. 이게 뭐라고 소리 날 것 같니냐? leg?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날 것 같니? leg. leg. 그럼 이렇게 하면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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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고요?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아 하고 멈추는 거 없이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오케이, long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 이 남자는 어떻냐고. 그 남자는 어떻니? 그 남자 롱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 긴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그것은 어떤디? 또 보여줬다. 좀 할 때 좀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다 뭐 넣을까? 어떤이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은 What legs does he have? 오케이. 그래서 멈춤 없이 끊김 아 이런 거 없이 묻고 답하기. 그는 어떤 다리를 갖고 있나요? 그는 긴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 남자 다리 길어요. What legs does 처음부터 해주세요. 근데 What legs does she have? 그랬더니 He has long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짧은 다리 갖고 있어요. She has short. 그녀는 짧은 다리 갖고 있습니다.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er 다리는 어떤니? 그녀는 어떤 다리를 가지고 있니? 아, 그게 더 맞겠다. 그걸 영어로 바꾸면 What legs does she have?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legs does she have? 그랬더니 She has short legs. 오케이. 자, 어깨는 뭐였더라? 어깨요?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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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리를 왜 이렇게?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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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er가 아니고 을 소리 어디 갔어? Shoulder 해봐. Shoulder. Shoulder. 더를 붙이니까 을 소리가 사라져버리네.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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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houlder 써보세요. 아 헷갈리긴 하죠. S H O
U L. 아 여기서 D? D 뭐지? E? 틀렸겠죠? 아 오늘도 똑같네요. 아니야 많이 잘했잖아. 한 글자 틀렸는데. 잘했어. 너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굿잡. 선생님. 예.